때로는 폭포처럼, 때로는 호수처럼 자유자재로 입담을 쏟아내는 남자, 마이언트메리의 정순용. 골든디스크 락 부문 수상에 빛나는 인디신의 꽃미남, 장기하와 얼굴들의 장기하. 두 남자가 벌이는 한판 승부. 식센스 이후 최고의 반전을 선보이는 리얼 선곡 버라이어티. 선곡 다큐 삶과 죽음. 선곡 다큐 삶과 죽음. 마이언트 메리의 순용 씨, 장기화 얼굴들의 장기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기화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연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해드려서. 먼저 송파구 오련동의 윤혜민 씨. 누군가 골든글로브 뮤직비디오를 올렸더라고요. 어떤 카페에 클릭하고 들어가 봤더니 무슨 취미로 밴드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인 듯 했어요. 골든글로브요? 네. 골든글로브 이거 뮤직비디오. 네. 네,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아, 얼굴 보고 참, 예. 댓글에 얼굴 네. 보고 실망했습니다. 댓글들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소영 씨. 그때 그 사연을 제가 좀 전에, 5분 전에 밖에서 봤어요. 네네. 봤는데요. 역시 제 음악이 아직 힘이 저를 넘어서고 저를 앞서가고 있다라는 어떤 압도감 같은 걸 느끼면서, 네. 아, 역시 난 음악을 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 음악은. 음악? 잘하십시오. 좋은 경험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소정 씨. 순용님 좋아요. 머리 스타일이 종교적이어도 아주 좋다고. 또 이어서 홍선미 씨. 순용 씨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1인이에요. 근데 요새 혹시 이분이 써주신 대로 읽겠습니다. 예수님 코스프레에 빠지신 건지 제발 이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하셨죠? 그 사연은 아마도 이제 그 제 한 3일 전의 모습을 이제 3일 전부터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오늘 머리 하셨어요? 아. 모르셨어요, 기아 씨? 네, 몰랐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비싸게 주고 파마 하셨는데? 네. 아, 그러고 보니 비싸 보이긴 하네요. 예. 네. 굉장히. 예. 네. 어디서 하셨어요? 어느 동네? 그 홍대. 또 최군이라고 또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잘 많은 분이 잘 많은 분이. 제가 그 친구 손길 한 5년을 거쳤는데요. 저는 첫눈에 이거 많은 그 친구 손에서 이 친구는 커트가 아니라 파마다 라는 생각을 손길에 본능적으로 느꼈죠. 보통 두 명이서 많아도 땡기는 힘이 다릅니다 벌써. 그렇죠, 그렇죠. 장인의 손길은 말면서 이 꺾는 각도가 탁 되게 고정이 잘 돼요. 그랬구나. 네. 그때 5년 전부터 마이언트메리가 좀 내리막길이에요. 시대하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뭐 딱히 뭐 최근에 어떤 탓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도 이상하게 순용 씨께 많이 왔는데 한통 구름 씨 중학생 학원에 중1 남학생이 있대요. 구름 씨 학원에 네. 장기화와 얼굴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중1 남학생이 장기화도 고민이 있을까? 정말 아무 고민 없어 보여.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중1 학생이요? 예. 아. 장기화도 고민이 있을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분인 것 같고. 중1 학생. 그분 고민에 비하면 뭐 저는 크게 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가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뭘 그렇게 괴롭혔어요? 기아 씨를.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뭐 중학교 1학년 때에 비하면 지금은 네,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훨씬 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그때 뭐가 그렇게 괴롭혔을까? 중1 때 어땠어요, 순용 씨? 어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네. 제가 입학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잘못 사귀었죠. 그 친구가 그 1학년 회장인 친구를 잘못 전교 회장 저는 그냥 외모만 보고 그 친구를 사귀겠다 마음 먹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지는 몰랐어요. 보통 어른들이 보기엔 좋은 친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친구는 근데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만 해도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머리가 좋은 듯한 이런 천재 약간 이런 스타일 공부인 거예요.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모습은 아닌데 제가 그 친구 집에 또 왜 갔냐면은 기타를 형이 친대요. 친형이 거기 가면 기타를 칠 수 있어서 거기 놀러 갔다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죠. 첫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1등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1등을 하더니 너는 뭐 성적이 어떠냐 얘기하는데
전 1이라는 숫자를 하나 갖고 있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삶이 쉽지 않죠. 그런 친구 있는 거. 그 친구가 막 전교의 한 자릿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팔자에도 없는 공부를 중학교 1년 동안 그 친구랑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친구 있었어요? 네. 어, 있었구나. 예, 야, 있었습니다. 전 없었어요. 제가 늘 1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있을 수가 없었죠. 자, 그리고 또 기아 씨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선물을 다 나눠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기아 씨 뭐 여기 그 블라방 스타 소세지 클럽 생각의 여름 CD도 네. 잘 받았고. 이거 뭡니까? 그냥 매니지먼트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CD는 정말 패션 잡지 그 파리의 거대 양대 산맥 중에 하나에서 네. 셀렉팅한 거예요. 기아 씨를 모델로 한 어떤 비매품이죠. 아, 네. 그 아마 이 잡지 B 잡지의 그 패션 잡지의 10월호였을 거예요. 아, 브로그로. 별책 브로그로 제가 선곡한 인디 음악들 10여 곡과 저희 밴드 곡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컴필레이션. 장기화를 여기서 선택했던 이게 가장 핫한 남자. 가장 핫하고 또 가장 또 상업적인 파워력이 있는 젊은 다크호스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이거 지금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근데 수님 씨 선배로서. 제가 이 사진을 목격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니까. 부분이 이 단추를 일단 지금 보이는 데까지 보면 세 개가 풀려 있고요. 이거 봤을 때 이게 좀 이게 트리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밑은 더 풀려 있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이거 복숭아뼈까지 풀려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깊게 풀려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사이에 가슴에 털이 보입니다. 예, 무슨 이거 CG인가요? 털 심었나요? 이거 CG로? 아니 제가 이게 참 이렇게 일파만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이 털이 아니 제가 사진 찍을 때 걸리더라고요. 이게 이거를 그 뭐냐 양쪽 단추랑 단추 구멍을 맞게 채우질 않고 하나 삐뚤게 채우는 그런 컨셉으로 가시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 분이 언밸런스하게 그렇게 하고 그 위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저는 절대로 한 개 이상 풀지 않거든요. 네. 난방을 입을 때 네. 두세 개를 풀어서 제가 보기에 약간 거슬리는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금 샵으로 좀 커버 좀 해달라고 퍼 샵으로 예. 알았다고 하셨었는데. 이 털을 안 쓰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게 진짜 털입니다. 순용 씨 어떡하면. 순용 씨가 이 컨셉이거든요. 저분은 털이 없어요. 이 컨셉인데 털이 없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추운 겨울이 와도 이 셔츠의 깃을 잘 여미질 않는데 제가 볼 땐 이 포토샵으로 이거를 왜 하지 않았냐면은 고도의 상업 전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다양한 팬층을 위한 어떤 겨냥수죠?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은, 예. 오늘 성국대학교 3가 조금 이미 그 가슴털에서 수용 씨가 한수 접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선곡, 기아 씨의 선곡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합니까? 네네. 선물까지 받았으니까. 의뢰의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번 바꿔봤습니다. 긴장되네. 네네. 네, 아무튼.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이별과 만남이라는 주제로 좋았죠. 굉장히 여러분들을 진지한 토론의 세계로 모셨던 것 같아요. 네네. 얘기가 뭐 딱 들어맞았었죠, 그때. 그때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제 이제 저희는 따로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에둘러 하면서 맞는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고 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이제 두 형님이 이제 소개팅 금요일 저녁 뭐 이런 우는 하시다가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귀가를 했는데 네. 목요일 12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전혀 연락이 안 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애둘러 말해서 메시지 전달하고 이런 거 쓸데없다. 이런 또 결론을 내렸어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조금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진짜로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저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집에서 생각한 거를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이번 주에는 이별과 만남이 아니고요. 네. 그냥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 긍정적이네요. 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한 해 동안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네. 어떤 만남이 가장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서 차분하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과의 로맨스
이런 것들이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제 락커다운데요. 아, 예, 예. 아, 전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일이 없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네네. 네. 놀라신 분은 좀 계셨어요. 있어요? 예. 아, 네. 알죠. 알죠. 두 형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끼리만 방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시간이. 약간 놀라. 예, 예. 네, 알고 있죠. 한, 지금 막 요동치고 있네요, 네, 게시판. 3.5% 정도. 네네. 하셨습니다. 나 그래서요. 네. 아, 지금 뭐니 해도 제가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은. 좋은 음악인 선배님들, 여기 계신 두 형님들도 그렇지만은, 좋은 음악인 선배님들을 많이 만난 게 네.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 팀에 이제 여름에 크라잉넛하고 김창완 밴드하고 네. 같이 세 팀이 여름 투어를 했었거든요. 대규모 공연. 예, 대규모 공연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그 공연이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들한테는 어떤, 다른 팀들하고 뭐 조인트 공연을 한다, 뭐 조인트 콘서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처음이었고, 네. 근데 처음이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음악을 듣는 아이였을 때부터 네네. 계속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 두 팀 같이 하니까 아 그게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네, 그런 기쁨이 있었고 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 하기 직전인 지금 이제 그 두 팀의 노래를 한 곡씩 골라왔습니다. 2009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었군요. 두 네, 팀과의 만남이. 맞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으로 크라잉넛 형들. 아, 또 이런다. 네. 왜요? 또 이러신 분들 계세요 지금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거 뭐야? 지금 뭔가 와. 아니 청취자분들이 네. 역시 뭐야 형이야? 크라잉넛 형이야? 아, 그 얘기였어요? 이건 또 무슨 화법인가요? 그렇구나. 저도 얼핏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지금 그런데. 약간 무서워. 쌍방향이잖아요. 아, 예, 예. 쌍방향이니까. 네, 얼핏 네네.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무슨 무슨 질환이 있나, 김현씨한테? 예, 그래가지고요. 짱나. 저만 헤드폰을 안 끼고 있어서, 뭐 나왔나?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사실 제가 스케치북 나왔을 때도 겪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세 팀이 같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형들이니까, 아, 저희 크라잉넛 형들이 그러니까 장래가 술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나이가 많아? 크라잉넛이 많아? 야, 장기하의 모노드라마. 네.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를 지금 또 들으니까. 네네네. 또 굴욕 속으로. 어. 하여간 이 형들은 정말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리고 한 형은 8살이 많아요. 근데도 항상 이렇게 굴욕을. 음악이랑 관계없는 얘기였네요. 네네. 아무튼 이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네. 이 곡을 제가 크라잉넛 공연 때 드럼을 쳤었어요. 원래 드럼 연주자였잖아요. 예, 전에 했던 밴드에서 드럼을 쳤었기 때문에 네네. 이 곡에서는 그 드럼 치는 이상혁 형이 나가서 춤을 추거든요. 율동을 하기 때문에 드럼을 항상 세션을 쓰는데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그 자리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주를 하기 전까지 이 노래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앨범의 다른 곡들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곡을 들으시면은 되게 밝아요. 이 분위기가 밝고 명랑한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되게 슬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 들으면은 웃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 예. 그러면은 이건 기아 씨가 드럼 치는 모습까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노래 나갑니다. 멀리 어디 높게 높아
다시해. 정체가 뭔가 기원이 어디가 내 앞에 붙고 있는 그대는 뭔가 답답해 못살겠다 내 머리 아직 씨 어두운 세상에 끝이나 되라 세상은 풀려가고 옆골목으로 풀려가고 내가 언제 간절히 원했던가 원하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지하실 숲집으로 나 빠져가네 크라잉넛의 노래 게릴라성 집중호 들려드렸습니다. 네. 크라잉넛 노래는 풍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들의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강한 또 사회 비판이나 어떤 세태 풍자가 있죠. 또 이 곡에도 또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심지어 또 로맨틱해. 맞아요. 맞아요. 노래를 들으면.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꽃을 좋아하고 뭐 어딘가를 떠나는 걸 좋아하고. 아 뭐. 그래요? 네. 순용 씨는 같은 이제 출발 같이 했잖아요. 그 아까 장기하 씨가 그런 말씀도 했지만 저는 친구 있거든요. 아 이분들과. 예, 그래서 예전에 저도 친구가 맞냐고 왜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 왜 그러냐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네네. 너 형들 보고 건방지다고. 크라잉넛 멤버들이랑 저랑 동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동갑이고 심지어는 뭐 동창 중에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 친구더라고요. 음악도 같이 했고 첫 출발 인디 1세대잖아요. 인디 1세대죠. 아. 제가 처음에 95년도에 어느 클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멤버들이 그 클럽을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날이 공연 없는 날인데 네. 제가 그 클럽에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오늘 공연 없어요? 그랬더니 그 너트 멤버인 드럼 치는 상혁이랑 네. 네. 뭐 누구죠? 노브레인의 성우 씨 네. 불머리랑 멤버들이 이렇게 있다가 네. 오늘 라이브 없는데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몇 시에 오실 거냐? 8시까지 오시면 제가 형들하고 우리 멤버들 불러서 7시 30분에 세팅 해놓을 테니까 오실 거냐고 약속하고 가라고 막 이랬는데 약속하고 가라고? 약속하고 가라고 가셨어요? 내가 여기 너무 지하도 음침하고 너무 애들을 쓰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어떻게 음악이 있는 클럽이 이럴 수가 있나 샥시다 그러고 보니까 애들이 거기서 잤어요 그 전날 네. 막 냄새도 나고 딱 보니까 거기서 잔 모습 내내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애들은. 그게 방송용은 아니지만, 쉽게 그럼 난잠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야, 그 기억이 갑자기 있는. 지금까지도 그때랑 비슷하게 놀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별 다른 것 없이. 아, 저희 진짜 작년에 처음 뵀는데, 아, 진짜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난생 처음으로 오후 1시인가 2시에 가로수길에서 누웠어요. 왜요? 눕자 그래서. 그러니까 보도에 그냥 누웠어요. 왜? 왜 눕자 그래요? 그냥 누우면 좋을 것 같다고. 그 여기 경로경이 경로경이랑 저랑 둘이 갔거든요. 가로수길에 낮에 와인을 마시자 해가지고 갔다가 마시기 전에 술도 취하기 전에. 아니 그 전날은 물론 좀 전작이 있었고 전작이 있긴 했지만은. 아 근데 되게 많이 떨렸었어요. 눕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 직장에서 나온 직장인들이 되게 점심을 먹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되게 사람이 많은 거리였는데 일단 먼저 눕더라고요. 지금 뭐 지금도 제가 완전히 꼬마 후배이긴 하지만은 그때 얼마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완전히 대선배인데 눕자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누웠어요. 누우니까 또 별스럽지도 않더라고요. 아. 크게 뭐 신경 쓴 사람도 없고 다 그냥 한두 번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야, 멋있어. 그라인너트는 20살 때부터 그랬어요. 아. 그랬고 그 친구들은 안 봐도 지금 이 시간도 뭐 하고 있을지가 눈에 선하고요. 아, 예. 그 저도 그래요. 그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돌아다니면 사람들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그 외에 이렇게 영미권에서 나오는 가십지들 막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네, 네. 진짜 1년 진짜 1년치 분량 다 나옵니다. 그 친구들만 취재를 해도. 근데 아쉬운 거는 그렇게 가로수길에서 눕고 명동에서 뭐 큰일을 저질러도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 기사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여관에서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쉽지 않죠. 자, 이번에는 순용 씨의 선곡.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두 곡은요. 네. 그동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나 뭐 추억 속에 사연이 있는 곡들을 선곡해드렸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곡을 두 곡을 선곡해봤습니다. 네. 제가 그 원 히트 원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원주에. 그게 이제 한 곡으로 기억되는 가수. 그러니까 한 곡만 유명하고 나머지는 소식도 모르겠는 가수 같은 밴드를 두 팀을 섭외해봤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두 팀은 곡 제목과 이름만 간신히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팀에 대한 정보 및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솔직한 저에게는 원 히트 원더입니다. 이 두 팀. 네. 그래서 그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도라도 찾아보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98년도에 나온 곡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세미소닉이라는 팀의 클로징 타임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세미소닉의 첫 곡이자 마지막 곡이고 노래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들으면 그 위저의 사운드와 되게 비슷하면서 멜로디도 되게 분명하고 분명히 미국에서 히트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강한 그리고 실제로 이 곡도 어느 정도 히트를 해서 많은 또 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곡 말고는 진짜 없다라는 거 존재감이라는 게 없고 그리고 제가 진짜 국내 팀은 이렇게 방송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 이거 너무 잔인한 일이고 그렇죠. 다행히도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라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팬클럽 또 지금 다들 기억도 살아. 내가 세미소닉 팬클럽이었나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 추억의 두 곡을 들어보죠. 그럼 얼마만큼 그럴 만한 곡이었는지. 네. 네. 첫 번째 곡 세미소닉의 클로징 타임. 자, 노래 나갑니다. closing time.
jackets, move it to the exit. I hope you have found a friend. Closing time, every new beginning comes from some other beginning's end.귀에 익어요. 귀에 익으시죠? 네. 하지만 누구의 곡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소닉, 세미소닉? 세미소닉. 소닉, 이게 그치? 그렇죠. 뭐 슈퍼소닉 뭐 이런 거랑 좀 헷갈리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니까. 네. 소닉제 들어가는 게 좀 있잖아요. 소닉 뉴스. 뭐. 소닉 뉴스. 네. 네. 자, 중간 투표 결과 55-44%로 순용 씨의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 그럼 이번에 기아 씨의 선곡 스피드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김창완 밴드인데요. 그 이 김창완 밴드의 최근에 나온 정규 1집이죠. 네. 거기 있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저희 노래는 추억이 많아요. 아, 정말요? 깜짝 놀라셨죠, 아까 제가. 그러니까요. 네, 선곡한 거 보고서.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던 공연이 김창완 씨 공연이에요.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나 그랬는데. 꾸러기들. 네, 꾸러기들이라는 뭐 프로젝트 그룹이었던 거죠. 맞아요. 최성수 씨, 임지훈 씨. 네. 그리고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현희 딱... 씨가 계셨고요. 아, 현희 씨? 예. 예.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 있었어요. 약간. 예, 그 팀에서 이제 하셨던 노래를 김창완 밴드 앨범에서 다시 이제 새로 녹음을 하신 건데요. 네. 아, 이 노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국의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이 정도 노래면은 그 정도 급이 아니겠는가. 아, 이 노래 정말 막 만든 노래 같죠? 어떻게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정말 막 넋이 나갔었어요. 일단 시작은 13살 이후로 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3살 이후로는 쭉 그냥 나는 그냥 뭐 좀 딱히 젊지가 않네 이런 생각하면서 쭉 살아온 어떤 사내가 있는데 그다음에 맨 끝 가사는 이래요. 내게 길을 물어본다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고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길을 이러고 끝나거든요. 오토바이를 쫙 타고 이제 질주하는 사내한테 이제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또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청취자들 반응을. 지금, 아, 장기하 씨, 잠깐 0.5초 동안 기절. 아, 표정을. 요번에 들은 거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 거기에 취해가지고. 음미. 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창한 밴드의 노래, 길, 길, 나갑니다. 13살 이후로 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작은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어제 산 주간지 한 권이 전부 날씨는 그저다 개었다 하면서도 끝이 없고 좁았다 넓었다 하면서도 끝이 없네 가는 밖보다 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항상 세차게 달리네 13살 이후로 적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오토바이 한대 그리고 어제 산 주간지 한 권이 전부 날씨는 굳었다 개었다 하면서도 끝이 없고 구름은 좁았다 넓었다 하면서도 끝이 없네 가는 것보다 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항상 세차게 달리네 내게 길을 물어온다면 친절하게 가르쳐준다오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길을 저는 내게 애인이 있었어 젊고 아름다운 여인 그러나 이제는 지나간 추억 이제는 지나간 추억
김치만 밴드의 노래 길 들으셨습니다. 원곡과는 네.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르죠. 네. 네. 이렇게 하니까 정말 더 어떤 영국의 냄새가 무신 네. 풍기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마지막 곡도 첫 번째 틀어드린 세미소니까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이 곡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곡 들어보면 역시나 또, 아, 이 곡, 뭐, CM송으로도 많이 쓰였고, 하지만 이 곡이 누구 곡이게요? 물어보면은, 닷지라는 팀 이름을 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이런 거? 어디 정보가 있나요? 이거 정말 코미디 같은 생각인데요. 오션 컬러신이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영국의 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굿이너프라는 노래를 알고 있었는데,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어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노래는 오션 컬러신 노래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오션 컬러신의 노래라고 몇 년 동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굿이너프라는 곡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듣고 싶었는데. 듣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4차원이다. 이거 나만 어떻게 기억하, 알고 봤더니 굿이너프라는 노래는 전혀 상관없는 다지라는 팀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아, 이런 팀들하고 언젠가 얘기를 꺼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그런 팀들이 더 있다고 막 팀들이 그때 막 모이는 아, 자리가 한번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날이 한번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세미소닉도 막 완전 근데 그때는 사실 하나하나 터트릴 때마다 막 박장대소였거든요. 아. 그렇다 뭐 여러 가수들 많이 나왔었죠. 음악 얘기하면서 음악 얘기하면서 네. 그 중에 베스트를 뽑혔던 두 팀입니다. 아, 그랬구나. 어, 그러고 놀아요? 굉장히 지적이다. 그러게요. 뭐 어떤 음악의 기원이나 우리가 또 서양 음악의 역사. 역수와? 역수와. 역수와. 너무 지적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Good Enough. 예, yeah, Good Enough. 다치라는 팀의 곡. 두 번째로 선곡해왔습니다. 이 곡, 이 팀에 대한 정보는요? 전혀 없죠. 알겠습니다. 그저 기억이 난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투표해주시고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use it's strange.
그녀가 말했다. 뮤지션이 무대에 등장할 때 스탠딩석에 있던 관중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 그거 알아? 아무도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관중들은 동시에 움직였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앞으로 쑥 나갔다. 그건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밀물이나 썰물 같은 자연 법칙같이 느껴졌다. 그때가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한 친구가 말했다. 내가 중학교 때 앨범 사서 그 뒤에 있는 주소로 편지를 보냈잖아. 아,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한데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거짓말 덕분인지 매니지먼트사가 보낸 선물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난 영상회에서 봤어. 그렇게 뮤직비디오로만 보던 사람을 진짜로 보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었다. 보컬의 동작 하나하나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한 장면이 겹쳐 보였다. 사람들은 왜 옛날 음악을 들을까?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절의 자신을 추억하기 위해 듣는다. 그 시절에 보았던 걸 다시 보고 그 시절에 느꼈던 걸 다시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10대의 심장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이 된다.
아, 멋있죠. 나나나나나나. 어? 어? 각종 이상한 음은 다네요. 자, 오늘 그녀가 말했다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요. 건지 앤 로지스의 노래 Welcome to the Jungle. 김민희 씨가 어머나 이 보컬 간주 중에 너무 느끼시네요. 깜짝이야. 김희창 씨, 제가 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 눈치를 보며 볼륨을 줄이고 있을까요? 엑셀로즈가 너무 느끼니까요. 지금 막 흉내를 내도 아, 흉내 내드릴 수 있는데 내기가 참 민망한 간주에 그 어? 예. 계속 그런 효과음을 내니까요. 임종민 씨, 저 어제 건젠 로지스 공연 다녀왔는데 안 그래도 희열령님 말씀 들으며 어제 공연 생각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꿈꿔오던 건젠 로지스의 공연 정말 감동이었어요. 5841님, 남자친구도 어제 다녀오더니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았다고 엄청 흥분을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그녀가 말했다의 내용은 정말 김성원 작가의 자전적 에세이를 훔쳐볼 수 있네요. 건젠 로지스의 광팬이거든요. 그 김성원 작가가요. 그래서 어제 저희 라디오 천국 식구들이 다 그 건젠 로지스 공연을 보고 왔는데 첫 곡으로 차이니스 데모크라시가 나왔다 그러고 두 번째 곡으로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 봐도 비디오 온 게 김성원 작가 아마 진짜 앞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김성원 작가 애창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세요. 나나나나 어? 어? 하면서 모든 노래를 완창하시는데 아마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건젠 로지스의 공연을 보지 않았을까.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 있지 않나요? 특히 그 무슨 락 공연이라든지 아니 락 공연뿐만이 아니에요. 재즈 공연도 그렇고요. 모든 공연이 제일 첫 곡이 인상적이잖아요. 막 두근두근 되니까 어떤 공연은 차분하게 그냥 뚜벅뚜벅뚜벅 뮤지션들이 걸어 나와서 인사도 없이 연주를 시작하는가 하면 아주 멋진 무대 막 그 무대 막이 쳐 있는데 그림자로 막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폭죽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저도 공연을 뭐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저의 어떤 시그너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라디오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명과 그 똑같은 제목의 연주곡이 있는데 매 공연을 거의 그 노래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주와 함께 제가 나와서 인사드리고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는 걸로 매번 공연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라디오 천국이라는 제목의 곡으로 예, 이 공연의 문을 여는 게 매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흥분되고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매번 좀 제 자신에게도 궁금하고 좀 그래요. 그 언제 라이브 버전으로 한번 라이브 그 라디오 천국 그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8910번 샵 8910번 공개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은요 지금부터 논스톱 퍼레이드로 쭉 하고 연주곡과 뭐 노래곡 뭐 클래식 재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앤드렘 엘 알드리 우트로라는 곡이에요. 제목이 좀 어렵죠? 캐롤라인 크루거의 노래입니다. Den hon har mött har hon glömt. Ellers blir hon den som står där förlåt. Det är bättre att hon glömmer den. Vägen hon går är för evigt belagt med städer hon alltid förlåt. Går och går för att glömma. Hon kastet sig ned för en fot. Men en dröm är aldrig utro. För drömmaren, ja, den vet. Den tar emot all hennes uro. Och svarar med sin kärlighet. Allt som blir häftigt kan synas i mot. För då kan hon bättre få cykla sig gå en lätt vind och enkel soft tid.
For them hot and summer days. 라디오 전국
음악이 깔끔하죠? 네. 코타로 오시오의 연주곡이었습니다. A Wonderful Day 들려드렸어요. 이리 오시오. 코타로 오시오. 아, 이러고 있으면. 그게 다 윤석 씨의 영향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정말 이런 유머 안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감염이 돼가지고, 뭐만 이런 게 보면 자꾸 하게 돼요. 코타로 오시오. 예. 아. 5851님이 제 방은 라디오가 수신이 잘 안 돼요. 부엌 발코니에서 이불 꽁꽁 싸매고 듣고 있어요. 우와, 추워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부터 너무 추워졌잖아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뭐, 듣고 계시면 추억이 되고, 그런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건강, 감기 안 걸리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나왔던,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바닷소리, 송혜원 씨가 이 소리는 또 우리 장 PD 어느 바다 가서 따오신 건가요? 라고 파도 소리가 겨울 바다 소리가 들렸죠. 이게 한국 파도는 아닌 거 다 아셨죠? 들으시면 다 아셨겠지만 우리 장선 PD가 발터회 연안에 가서 이것도 예, 따온 겁니다. 이 소리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파도 소리 좀 질이 좀 달랐다라는 걸. 공연 얘기하니까 많이 또 보내주셨네요. 김익은 씨가 본조비 공연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시작하려고 쿵쾅거리던 드럼 소리에 여고생이던 저와 친구들은 공연장 밖에서부터 막 소리를 질러댔었어요. 안 봐도 막 알 것 같아요. 그 드럼 소리가 쿵빡 쿵빡 하면은 그 밖에서 막 울림이 쿵쿵쿵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 공연도 아니고 세상의 음악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본조비 음악과 본조비가 아닌 음악이 있는데 그 공연을 보셨으니까. 오명훈 씨가 저는 프로디지 공연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 공연이 취소돼서 못 볼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날 공연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앞니 두 개 날렸는데 후회는 안 해요. 프로디지 언더월드 막 이런 공연 보면 사람 막 미쳐버리잖아요. 특히 일렉트로닉 대규모 공연 가가지고 막 그거 들으면은 뭉! 그런 공연 한번 봐줘야 되는데. 김진희 씨. 일찌감치 신청곡 남기고 누워서 독서하는 소녀 모드로 듣겠어요. 오늘 정일서 PD님 기사가 나왔던데요. 아, 이분 드디어 밝혀졌군요. 정일서 PD의 그 사생활이. 무슨 기사가 나왔나요? 색다른 캐롤을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하신다며 스팅의 새 앨범을 추천해 주셨더라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기사를 찾아봤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찾아봤더니 정일서 PD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옆구리가 허전한 솔로. 정일서 PD의 성대모사입니다. 옆구리가 허전한 솔로. 헤어짐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이별 남녀에게 크리스마스는 조금은 잔인한 축제다. 하지만 어김없이 다가오는 한 해의 마지막을 풍요롭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다면 스팅의 If On A Winter's Night을 추천한다. 소박하지만 농밀한 사운드로 당신의 외로운 크리스마스를 위로해 줄 것이다. 혹자는 이번 앨범의 노래들이 쓸쓸하고 심지어 처연하기까지 하다고 말하지만 이런 표현. 그건 모르시는 말씀. 이거 귀엽네요. 그건 모르시는 말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조용히 스팅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왠지 모를 행복감마저 든다. KBS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담당 PD 정일서 추천하고 이번 겨울의 캐롤로 스팅의 If On A Winter's Night을 추천해 주셨네요. 우리 광고가 붙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꼭 그런 분 아니세요. 예. 노래가 좋으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노래 들려드리는데 저희는 안 들려드립니다. 이게 또 라디오 천국의 또 어떤 이게 또 쿨함?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신해서 겨울 노래로 이 곡 96년이었나요? 발표돼서 정말 망했던 곡입니다. 김지원 씨의 신청곡 진우의 노래 공주들에게.
있잖아. 그래도 머릿속 덤빈 너는 정말 싫어. 진우의 노래 공주들에게 김지원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이혜진 씨가 이 야밤 폭소를 자아내는 노래로서이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조기현 씨가 어렸을 때 망한 앨범 구입했던 1인으로서 참 듣고 있으니까 슬퍼지네요. 근데 요즘 진우 씨는 뭐하고 지내시나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브라카다브라가 이 진우 씨의 작품입니다.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그리고 지금 들으셨던 공주들에게는 저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95년에 만들었나? 그 군대에서 이 노래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노래가 나오면 박진영과 함께 진우가 섹시스타로 댄스스타로 자물겨루겠구나 막 하면서 디스코스타로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최은영 씨, 정혜서 PD님 풍물패 상쇄를 하셨었나요? 진짜? 아니. 아, 진짜요? 맞다고 지금 막 계속? 아니, 왜 우리에게 얘기를 안 해주신 거야? 풍물패에서. 언제? 어느 시절 때? 저 소름이 끼쳐가지고. 아, 지금 보니까.
약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여기서 니가 그 꽹과리 상세면 꽹과리일 거 아니에요. 야. 정은섭 PD가 꽹과리 들고, 오, 이 자진머리로 막, 주변을 막 원숭이처럼 빙글빙글 열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까. 야, 정말, 장관이 이렇게요? 저런 사람이 우리 PD입니다. 우리 PD, 풍물패 상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틱 노래 지금 막 추천하고, 우리 또 담당 PD인 장은섭 PD님, 예, 발토의 연안에서, 그거 지금, 녹음해 오시고 라디오계 김원서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제가 우리 식구들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의 담당 프로듀서 정일석 PD입니다. 이미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풍물패 상세나 그런 건 좀 잊으시고요. 외모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휘틀러 휘테커? 약간 그런 풍의 이름이 좀 어울려요. 아, 그리고 우리 또 장효선 PD.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고요. 지금 27, 방년 27세 싱글녀이시고요. 외모의 이미지를 또 하자면 저분은 한국계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프랑스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아멜리아? 아멜리아 같은 이미지고요. 또 우리의 또 메인 작가이신 김성원 작가. 이 그녀가 말했다와 오프닝 원고를 써주고 계시는 왕원이십니다. 저와 함께는 음악도시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오시는 분이시고요. 저분 뭐 별명은 동동여인이라는 거 지금은 없어졌죠. 그 통합이 돼가지고요. 동동여인. 그러니까 이미지로 하면 인거마리? 약간 그런 이미지 쪽이 좀 가깝고요.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윤설야 작가. 저와 함께는 올드뮤직부터 함께 오는 작가고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별명이 거봉여인이다. 왠지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요. 몸매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름 이미지로는 카산드라? 카산드라 정도가 좀 어울려 같네요. 자, 라디오 천국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물패 상세 잊혀지지가 않는다. 집에서 생각나가지고 자기 전에 생각나서 빵 터질 것 같아 지금. 큰일 났네. 9414님의 신청곡으로 예, 좀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트피아 노래 안타까운 마음.
라디오 천국. 자, 오늘의 인뮤직 DJU가 추천해드리는 오늘의 음악입니다. 오늘은요, 뭐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분들은 접속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 아 뭐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날 생방송으로 디사운드가 나오십니다. 라디오 천국에 놀러오세요. 디사운드 여러분들과 이야기, 또 그들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그런 기념으로 이혜진 씨의 신청곡 오늘 인뮤직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디사운드의 노래 People are People. 디사운드의 People are People. 이번 주 목요일에 특별 초대석에 모시는 디사운드의 노래 미리 좀 그 환영곡으로 오늘 인뮤직을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선곡다큐 3과 죽음 결과 발표를 해드려야 되지. 시간을 좀 놓쳤어요. 지금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순용, 장기야. 오늘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께서는 21대 19로 정순용 씨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 라디오 전국 스태프들의 결과 합계 발표. 53대 47로 순용 씨의 승리 축하드립니다.